홍대에서 일단 밥을 먹습니다. 밥 먹고 이제 여러분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가야죠. 뭐 연대 느낌 물씬 내봤어요. 홍대와 또 가깝잖아. 맞잖아 얘들아. 맞잖아. 맞잖아. 어 잠시만요 여러분, 잠시만요. 어허, 이런 멘트가 있어요. 이게 좀 유혹이 좀 됐어요 저는. 청춘 유혹 공간 잠깐 쉬었다 갈래? 이 유혹이라는 워딩이 상당합니다 여러분들. 마침 문이 운명의 장난인가요? 마침 문이 열렸고요. 일단 이게 다양합니다 보면은. 그러니까 이 안에 이게 다 있다는 거야 지금. VR 게임을 이거 꼭 좀 해보고 싶네요. 지하로 한번 플렉스해보자. 지하로. 엘리베이터가 지금 이거 신상인 것 같아요. 스테인리스인가요? 만질만질합니다. 지하에 도착하자마자 이런 이제 멘트들이 뭔데? 유쾌한 농담 이렇게 불쾌한 막말을 들어서 유행어 중에 마크마일로가 있는데. 이 지하로. 어우 이렇게 세미나실. 지하에 또 이렇게 세미나실이 있습니다. 좀 상당히 많아요 책들이. 계단을 제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. 정말 쉼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오 여기가 이제 VR. 여기다 한번 대기를 걸고 끝나가면 행복. 코엑스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VR인데 그거 비쌉니다 여러분. 근데 이 청춘마을에 오면 이제 공짜를 사용할 수 있고요. 여러분들 약간 그 사진 전시 레고를 사진에 담았다 이게 여러분들 무슨 의미일까요? 어린 친구들도 좀 쉽게 이제 그림을 좀 접할 수 있도록. 내라고 여러분들 하트를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트를 해서 자 완성됐습니다. 미쳤죠? 거의 이제 BTS인데 이렇게 해서 오늘 복장한 좀 BTS. 3층의 타이틀은 The Maroon to Relax. 그러니까 쉬러 간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쉬는지 한번 와. 이 도시 공간에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2층부터 쓱 다 연결이 돼 있어요. 치우치 추추 초성대기로 해야 되나? 야 국어가 좀 약하긴 한데 초초에 있고요. 차체 있고요. 차체 창체 있고요. 창의 체험 활동을 줄여서 창체. 아 창체. 그러니까 상상력을 마구 좀 뿜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. 뿜출. 외부의 어떤 건물을 보고 또 꿈을 키울 수 있는데 저 건물주가 되겠다 이런 어떤 야망까지 좀 품을 수 있게 해주는 The Maroon to Relax인데 마냥 쉴 수 없는 현실 사회를 바로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역설적인 공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저 야망의 끝까지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야망의 끝에는 역시나 레고가 있습니다. 저분을 한번 만나러 가겠습니다. 또 추추가 있습니다. 추추 레고. 와 저쪽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아 미쳤습니다. 신발을 벗겠습니다. 좋습니다 여러분들. 와 자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. 그 해변이 필요가 없습니다. 이런 식으로 바로 자외선을 맞을 수 있다는 거. 아 좋습니다. 드디어 림백스의 뜻을 여기서 좀 캐치했습니다 여러분들. 림백스가 되네. 림민민호와 정부 측은 좀 많은 사랑 좀 부탁드릴게요. 과연 이 치읓치읓의 의미가 뭔지 나중에 관계자분한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이 의문이 풀리지 않습니다. 3층까지 왔는데 지는 거. 감사합니다. 렛츠 겟 잇 매. KB 청춘마루. 홍대 쪽에 있죠? KB 청춘마루. 와, VR도 하고 왔죠. 다양한 또 전시회도 열고 영화도 틀어 주시고 책을 또 볼 수 있는 공간들. 좌석으로 돼 있는 쉼터들. 뭐니 뭐니 해도 3층에 루프탑. 와.
와, 이 모든 것들이 팝송입니다, 여러분들. 북적거리 고리 속에 마음껏 쉴 수 있는, 굉장히 뻥 뚫리는 이런 공간이 있을 줄은 KB 청춘마을 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 정부 채널과 민민민의 채널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상 크리에이터 민이었습니다. KB 청춘마을 in the building.